교수님당 하이패스 룸미러를 달았었는데 아쉽게도 실패를 했잖아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저는 사실 실패할 줄 몰랐는데 촬영을 딱 끝내고 분명히 완벽했단 말이에요. 됐어.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웬걸? 고속도로에 막상 이렇게 딱 나가서 봐봐라! 이러면서 싹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 않았나 봐. 그리고 제가 생각을 혼자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약간 생각일 뿐인데 이 머리를 묶고 헤드랜턴을 폼으로 끼고서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성공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식빵등도 결국에는 약간 배선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뭔가 머리 풀고 했던 그냥 작업들이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머리 묶고 다시 헤드랜턴을 끼고 할 거예요. 물론 사용은 하지 않겠지만. 자, 이제 만반의 준비는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공할 거예요. 할 거거든. 무조건 해.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먼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나도 문제가 뭔지 모르거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아, 진짜 너무 허무했어. 사실 제가 다이 했던 컨텐츠 중에 가장 기뻤던 컨텐츠인데 맛도 못 보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하이패스 룸미러를 달고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통행권을 뽑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보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즈박스. 아니 아무리 봐도 이 선 연결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진 느낌은 아닌데 왜 안 되는 걸까? 한번 봐볼까요? 홍보. 아, 얘 진짜 아프겠다. 맨날 뜯었다 뺐다 해가지고 내가. 오케이. 아니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 마이너스도 돌돌돌돌 잘 감아져 있는가? 아닌가? 얘를 먼저 다시 풀었다 껴볼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제가 다 풀어서 이 선들을 한 번씩 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바보지 뭐. 아, 이게 딱 육안으로 보이는 문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예, 아쉽구만.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볼게요. 아, 맞다. 제가 공구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얘가 플라이어가 아니고 스트리퍼라면서요? 스트리퍼? 피폭 벗기는 도구. 근데 얘는 별로 나랑 안 친한 것 같아. 얘가 선을 너무 많이 끊어 먹어가지고 내가 잘 못하나 봐요. 풀어보자, 다시. 아, 이거 진짜 낄 때 되게 힘들게 꼈었는데. 자, 어? 이 많이 짜부가 됐어. 이 마이너스 쪽 이거 검은 선이 문제라고 하기에는 더 이상 선이 없는데 길이가 없어. 얘를 일단 하나씩 다 건드려볼게요. 제가 커넥터가 빠졌나? 혹시 이거 막 되게 단순한 문제였던 거 아니야? 막? 근데 이게 전원 자체가 안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당최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 커넥터를 한번 뽑았다가 다시 해보자. 끼는 법만 알지 빼는 법을 모르는데 말. 이게 어떻게 이거 마이너스는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보고 막 이게 보면은 구리선들이 왜 이렇게 절단된 게 딱히 안 보이거든요 지금. 피복을 아주 조금만 더 벗겨봐. 안 된다. 살아라. 어, 다행이다. 오, 살았다. 카메라 더 이상 박살나면 안 돼. 우와, 큰일 났다. 아, 이거 구리선들이 다 잘려 있었구나. 여기가 이렇게 잘렸어, 다. 아, 근데 이거 선이 진짜 모자르거든요. 일단 제가 선을 연장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자. 할 수 있지. 윤수인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선을 그렇게 욕심부려서 하지 말고 한 여유 있게 한 요 정도만 해보자. 이 스트리퍼로 피복을 벗긴다. 벗겨. 오케이. 이건 잘 벗겼죠? 오케이. 이렇게 양쪽을 잘 벗겼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지금 두 개 다 잘 벗겼어요. 그죠? 얍. 제가 하도 이 피복 벗겨가지고 이 선 연결하는 걸 너무 못해갖고 이걸 좀 배워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꼬으래. 일단 이렇게 돌돌돌돌 꼬아.
꼬아 꼬아 양쪽 다 꼬아. 이것도 잘라. 얘도 이제 잘라도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미 아주 아작났어. 이거 막 이거 봐, 얘가 문제였을 수도 있어. 이거 완전 샤기컷이다. 아니다, 닭발이다. 너는 이제 내가 마음껏 잘라도 되거든. 응, 안녕. 이렇게 된 이상 여기만 문제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된 거였으면 좋겠다. 진짜 뺏겼지? 아주 깔끔해. 이제는 잘 뺏겨요. 진짜 아주 단단히 돌돌돌. 얘랑 얘를 크로스 쳐 돌려 이렇게 겹쳐 놓은 다음에 이렇게 선과 선을 쭉 두 바퀴 돌리고 얘를 겹쳐서 같이 꼬아. 맞겠지? 그러면 얘가 안 풀려. 이거 뭐야? 안 풀리죠? 아 이거 진짜 하란 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맨날 저 이제 이 구리선 이렇게 둘이 엮는 거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야, 할 수 있어. 자 이제 전기 테이프. 이제 전기 테이프로 감아주는 거야. 아야 슉슉슉슉. 어? 선이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는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좀 뚱뚱하긴 하지만 선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여기 마이너스 다시 돌돌돌돌 말아서 조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 이자 어디야 마이너스? 여기잖아. 어? 갑자기 궁금한 게 여기 이 위에랑 아래랑 두 개가 있는 블랙박스는 여기다 두고 여기에다가는 하이패스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미쳤어. 얍얍 하고 그리고 돌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돌돌돌돌 말아놨어요.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는 일단 오케이. 넌 일단 기다려봐. 그리고 이 휴즈박스 얘가 혹시 선이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잘라서 다시 피복을 벗겨서 다시 껴볼게요. 얘는 왜냐면 선이 사실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구리선이 나와버렸어. 아니면 이게 항상 전원이 켰을 때 들어와야 되니까 파워 아울렛 앞 15A 맞지? 어? 아니 제가 어? 이거 파워 아울렛 여기 앞에 ACC나 파워 아울렛 앞에다가 한 줄 알았는데 도어 잠금에다가 해놨는데 그것 때문일까? 제가 이거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가 라이터 파워 아울렛 앞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막상 꽂을 때 보니까는 이렇게 본 거야.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보고 여기 시가 아울렛 앞 여기니까 여긴 줄 알았던 거지.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구나. 이거 블랙박스 한 곳에다가 그냥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래. 되게 간단한 거였구나. 미안해. 전기가 부족했구나.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얘 지금 블랙... 어? 아니 뭐야? 아닌데? 잠깐만. 어? 이거는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를 도어 잠금해놨는데? 뭐야? 블랙박스는 잘 되고 있었잖아. 응. 아 이거 그러면은 블랙박스 때도 잘못했었잖아. 거꾸로 했네. 다시 수습하면 되죠. 뭐 잘 됐다. 이거 하이패스룸이라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휴즈박스를 열어가지고 또 다시 체크를 하다가 알게 된 거니까 너무 잘 됐다. 그럼 이거 다 뽑아야겠네.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일단 다 뽑을게요. 다 잘못된 것 같아. 도어 잠금에다가 위에다가 다시 꽂고 15 또 뽑아. 일단 뽑아. 그러면 15가 그럼 파워 아울렛에다가 둘을 같이 꼬아서 이렇게 꽂으면 되지 않을까?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빨간 선 두 개를 꼬아서 파워 아울렛을 끼고 도어 잠금에다가 노란색을 원래대로 하나만 꼽는다. 그래. 파워 아울렛이 정확히 하나, 둘, 세 번째 거지? 세 번째 거. 그럼 저기다 꼽는 걸로 하고 얘를 꼬아. 잘렸다. 어쨌든 이 두 개를 같이 꼬아도 되니까 얘를 또 두 개를 같이 묶어봐. 꼬은 방법으로 두 개를 같이 꼬아야 되니까 너무 뚱뚱해서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들어가라 으아. 들어가 봐. 알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 하지만 너가 들어가줘야 돼. 우와, 들어갔다. 오. 와, 진짜 원래 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해졌거든요? 와, 지금 보시면은 이거 봐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깔끔하죠?
우와, 이게 엄청 깔끔하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도 이렇게 돌돌돌돌 깔끔하게 말아놨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오늘 하길 너무 잘했다. 이게 참 원하는 대로 되니까는 춥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땐 너무 덥고. 응. 블랙박스 선은 일단 내가 다시 깔끔하게 해줄게. 이제 알았거든?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도와줘. 보시면은 됐어요. 와, 이제서야 드디어 주차 중에도 상시 녹화가 가능합니다. 아, 그때 이게 잘못됐었구나. 제가 거꾸로 껴놨었어요. 반대로 꽂았구나. 그래서 상시 녹화가 안 됐나 봐요. 몰랐어요. 어쨌든 하이패스 룸미러 덕분에 블랙박스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데도 상시 녹화가 되고 있죠. 아, 오늘 이 휴즈박스를 빼보길 잘했네. 아니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은 이제 왠지 이 하이패스 룸미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중간 점검으로다가 지금 한번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또 될지도 몰라.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된다면, 아주 만약에, 진짜 대박인 건데. 간다. 오! 미쳤다. 야, 너. 그렇구나. 아하. 아, 이렇게 솜씨게. 와, 이게 참 거시기 하네. 와! 뭐? 모두가 정상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삽입입니다. 아, 이, 어떡해. 이야! 대박! 아하! 이게 배선 문제였구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 이거 시동 걸었을 때 된다? 이거는 사실 한 20%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난 지난번에 마이너스에 돌돌돌 감아놓고 거의 꽂아놓은 것도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막상 뽑아서 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문제점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다시 해가지고 끼니까는 바로 되는 거 봐봐. 너무너무 신기해. 아니 이거 이제 머리 묶고 해야 되나 봐. 나 머리 묶고 이 헤드랜턴도 끼고 해야 되나 봐.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속으로 살짝 여유로웠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차피 하이패스 룸미러를 두 개나 사놨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정 안 되면은 다 빼고 다시 새 거를 다시 해봐야겠다 막 이랬는데 이것만으로 됐어. 아, 나 이제 하이패스 쓸 수 있어. 너무 좋아. 다행이다.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났지? 돼버리니까 민망하네. 아, 너 하이 아하. 아, 참. 와, 윤수인 너 진짜? 야, 앞으로 너 머리 무조건 묶고 해야겠다. 야, 연장하는 것도 잘했어. 아, 이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진짜 신기하다. 막 때리면 안 돼요. 하하. 사실 저는 오늘 이유를 아예 알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서 아주 다행이에요. 제가 또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은 이번엔 느낌이 확실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배선 작업이 됐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다행인 거는 사실 블랙박스도 저는 그게 선이 이렇게 거꾸로 가서 꽂혀 있는지도 진짜 몰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었지만 그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난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근데 블랙박스도 해결하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해결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맨날 머리를 묶고 해야겠어. 진짜. 하이패스를 지나가 봅니다. 짠. 예, 방금 뭔가 빨간 글씨들이 떴는 것 같은데? 누구야? 누구였어?